아, 삼촌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블 피규어 해볼 겁니다. 어떤 피규어 해볼 거냐? 원래 제가 해놨던 순서가 있는데 요 친구가 먼저 확 새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왜냐? 이번에 엔드게임 때 요 분이 내한을 하나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다가 핫토이에서 어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피규어 로닌을 공개를 했습니다. 디럭스 버전이 있고요. 일반 버전이 있습니다. 디럭스 버전에는 마스크 쓴 헤드가 하나 포함이고 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버전은 20만원 중후반대, 디럭스 버전은 3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뭐니뭐니 해도 언마스크 헤드, 제레미 레너 형님의 얼굴 역대급 조형인 것 같습니다. 실사랑 똑같이 나와준 것 같고요. 그냥 진짜 이 형님 얼굴을 6분의 1로 지금 줄여놓은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고 거기다가 활, 칼, 표창 같은 루즈 구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징도 가동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있는 포즈, 매달려 있는 포즈도 가능한 걸로 봐서는 액션 피규어의 그런 나름의 매력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20년 3-4분기 발매 예정입니다.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피규어고요. 저는 어김없이 오늘도 예약을 합니다. 로닌 피규어도 발매했겠다. 또 제레미 레너 형님이 내일 모레 15일에 또 내한하겠다. 그래서 준비한 피규어는요? 바로 호그아이 되겠습니다. 로닌인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으로 예전에 이상호 TV 초창기에 리뷰를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거기에 이어서 이제 11호 버전인데요. 요런 식으로 제레미 레너 형님의 얼굴이 멋있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11호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박스와 같은 느낌이죠. 아래는 흰색, 위에는 단체로 싸움 듯한 느낌의 여기에 마크 46도 보이고, 캡틴도 보이고, 워머신 마크 3도 보이고, 앤서니 죽었는데. 아무튼 앤서니 2, 앤트맨도 보이고, 팔콘과 레드윙도 보이고, 뒤에는 버키, 비전, 블랙팬서 아주 뭐 때로 다 나오는 그런 박스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11호 박스도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면 또 예뻐요. 호크 아이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한 척 했지만 다시 돌아온, 골프가 너무 시시해서 돌아온 제레미 레너의 얼굴, 약간 인상을 쓰고 있는 듯한 얼굴, 이런 느낌의 등에 한쪽은 반팔, 오른쪽은 긴팔, 양궁 선수처럼 이렇게 여기 화살 잡는 부분은 까만색 장갑을도 끼고 있죠. 약간 그저 보라색 느낌이 좀 나고, 요런 연보랏빛 요런 거는 호크아이 코믹스 버전의 헬멧, 헤드 요거랑 느낌이 약간 비슷한 걸 표현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쵸? 관절은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죠? 팔을 좀 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팔꿈치가 구부려지는 것 같고요. 발목 관절은 많이 움직여주고 종아리도 많이 움직여주는데 고관절은 많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양쪽 벌어짐도 코트 때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동이 된다라는 점. 허리는 요 정도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개 요 정도. 어허 움직여지고요. 루즈가 완전 뭐 부자겠죠. 초반에 굉장히 판매가보다 시세가 좀 많이 올라섰어요. 팔콘과 더불어서 가격이 좀 많이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정상가로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안 보여드렸나요? 11호 호크아이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크아이 하면은 선글라스를 또 뺄 수가 없겠죠. 아, 우리 형님, 아유, 레이디 가가 꼬실만 합니다. 멋있어요. 71년생 형님 인데 15살 많은 86년생 레이디 가가와 열애 설이 났죠. What are you doing here? Disappointing my kids. Clint, you should not be here. Okay, they're considered. Gotta go. 레디오 가가 레디오 99. 죄송합니다. 아, 컨디션이야. 요런 식의 왼손은 새끼와 엄지손가락은 뺀 장갑이고 오른손은 전체적인 장갑입니다. 여기도 약간 요런 느낌의 손 하나랑 쥐는 듯한 느낌 손 하나가 들어있고요. 땡기는 듯한 느낌의 손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왼손 활을 시위를 잡아당길 수 있는
왼손 하나, 그리고 활을 잡는 듯한 느낌의 오른손 하나 해서 손은 총 7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와, 이거 여러분, 이게 루즈입니다. 이게 이만큼 있어요. 루즈가 활 엄청나게 있죠. 활도 2개가 들어있고요.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거 딱 보는 순간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다르다. 달라요. 호크아이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은 조금 더 밝은 자줏빛이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느낌의 발에도 이런 게 좀 들었고 활이 전체적으로 이런 보라색 빛에 뒤에 화살도 은색 빛이 났다면 이 친구는 올블랙입니다. 올블랙이에요. 활도 2개가 들었는데 좀 멋있는 활이 하나가 들었고요. 탁! 펼치면 탁!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구부러지거나 하진 않고 We haven't met yet. I'm Clint. I don't care. 활통도 좀 업그레이드 됐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활통이라면 이렇게 좀 뚫려 있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안쪽에 화살 촉은 요렇게 안에 다 들어있는 듯한 느낌의 요렇게 구멍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활통도 바뀌었다라는 점. 업그레이드 됐다라고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활 자체도 이런 식으로 다 까만색이에요. 은색에 비해서 조금 더 블랙으로 멋을 부렸나요? 왜 이렇게 멋을 부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활만 16개가 들었습니다. 아우, 활 보자. 그럼 이게 이렇게 들어가나요? 설명서. 아니, 왜 이렇게 설명서를 안 넣어주는 거야? 정말 너무 안 예민해서 설명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중고라도 설명서 있어줘야 되는데. 얘가 화살을 마음대로 조정하잖아요. 종류를 이렇게 다 돌아가요. 아, 이거는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은 없거든. 이런 식으로 다 돌려서 화살을 딱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이거 기믹이잖아요. 그렇죠? 어허, 이거 멋있다. 얘는 근데 이거 화살 다 쓰면 리필을 어디서 해야 돼? 또 기지 가야 되나? 호크아이의 맹점. 아, 내가 오! 어떡해! 쳐버리겠네. 형아, 살살 해. 흥분하지 말고. 요즘에 뭐 안 부러뜨렸지 뭐 아주. 죄송합니다. 애들도 본데. 씨라고 해가지고. 이상우는 클린 컨텐츠를 지향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깐난 애기들까지 볼 수 있는. 안 되나 그건? 야, 이거 넣는 데만 몇 분 걸리나요 지금? 어떻게 애들이 없이 딱 맞게 16개가 이렇게 되냐? 아까 휘었던 거 살살살살 해서 휘었어. 또 휘었어. 하나는 지금 조금 나가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서 이렇게 활을 올렸습니다. 활통 여기도 지금 몇 개 안 들긴 했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더 멋있어진 느낌이죠. 여기는 지금 화살촉을 꽂아서 꽂는다라면 얘는 뭔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아직 꽂지 않고 있다가 필요한 화살을 이렇게 돌려서 탁 장착해서 딱 가는 느낌. 뒤에다가 활통 뒤에다가 꽂아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꽂아? 아, 깜짝이야. 이게 그냥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얘를 이렇게 꽂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똑같은 느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다가 꽂으면 된다. 힘들게 됐어. 이렇게. 아하. 여기 보시면, 이거 빼볼게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게. 형님! 세라믹 레너 형님. 왜 이래?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홈이 좀 덜 파인데 있죠? 거기를 여기 꽂아요. 꽂아서 내려주면 화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또 깨알 파츠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 뭐 루즈가 끝도 없습니다. 너 왜 뒤로 보고 있니? 저쪽으로 가 있어. 또 떨어진다. 권총 하나, 나이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도 어디 들어가는 공간이 있겠죠? 이쪽에 나이프는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때려볼까요? 이렇게. 탄창까지. 네. 깨알 권총도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꽤 많이 들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이씨! 아, 왜 쏟았어, 또. 다들 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가지고 막 하잖아요? 떨어뜨릴 리가 없어. 혼자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건 약간 바깥쪽을 바라보고 가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반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쏟아지고 자꾸 떨어뜨리고 그런 것 같아요. 다 쏟아 쏟아. 다양한 화살 초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나. 11호에 만 있는 요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앤트맨이 화살 초기에 타고 있어요. 공항전투 씬에서 기억나시죠 이 장면? No, I'm good. I'm good, arrow guy. Let's go, let's go. 마크 46을 힘들게 했던 그 장면에 그 앤트맨 그거를 표현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꽂고 그렇죠? 그럼 화살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포즈를 한번 취할 수가 있겠네요. 화살촉은 앤트맨 화살촉까지 해가지고 12개가 들어있습니다. 화살도 아까 뭐 보여드렸지만 호크아이 화살이랑 좀 다르죠? 네, 여기는 뒤쪽에 뭔가 연결되는 게 있다면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좀 뭔가 그냥 단순하다면 이 친구는 기계적으로 탁탁 돌아가는 듯한 이런 게 3개나 구멍이 이게 왜 쉽지 않을까? 아니 이게 안 잡히는데 화살촉을 잡을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뭐하냐 진도 안 나갈 거야? 어 나 이거 몇 분째 하고 있니 지금 포징을 상황 이 정도면 된다 욕심내지 말자 오케이 뭐 나쁘지 않지 않아? 이 정도면? 다리 좀 더 보죠, 다리. 좀 더 쩍벌해. 이게 안정성을 확보되니까. 그렇지. 어때요? 괜찮죠? 허리가 왜 좀 꼬르네. 야, 이런 거 어렵네. 여기까지 됐어. 오. 요렇게. 헤드 조형은 사실은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유니폼도 아예 다르고, 화살 모양, 화살 통 모양, 그리고 기타 루즈들도 조금씩 색깔 및 변화가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레미 레너 형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엔드게임이 이제 곧 개봉하기 때문에 최대한 마블 피규어들을 한번 달려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